어떻게 마음을 얻어? 이 입에 소문 나게끔. 네. 입 아, 입으로다가. 입으로. 아,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차없이 서비스 줘요. 깜짝 놀라죠. 두부는 재투자. 그러니까 친밀감을 갖는 거죠. 이야. 그러면 우리 이런 아이디어도 대단하신데 이 단골을 얻기 위한 네. 노하우 좀 하나 알려주세요. 지금 또 많이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또는 내가 식당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을 텐데 네. 어떻게 해야 음식도 맛있어지면 사실은 또 단골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. 아,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얻어? 이 음식을 첫째 맛있게 해야 되고 네, 네. 또 구전 마케팅 소문 입에 소문 나게끔 네. 이걸 잘해야 돼요. 네. 또 50분한테 뭐 꼭 뭘 주어서가 아니라 네. 그냥 입 아, 입으로다가 입으로. 아, 그러니까 뭘 음식을 주는 거는 돈 드니까 그냥 입으로. 네. 아니 근데 돈이 들어가도 주기 줄 땐 주고. 그러면 저는 그런 데는 가차없이 서비스 줘요. 두부 줘요 두부. 두부. 두부 한번 딱딱 썰어다가 네. 딱 더듬죠. 깜짝 놀라죠. 그 두부는 비싼데. 그래도 그냥 시키는... 다음을 봐야죠. 아... 투자. 재투자. 딱 봐가지고. 그러면. 그냥 두부 한번 촥. 네. 그리고 또 입으로 딱. 그러면. 입 서비스는 어떻게 합니까? 그냥 뭐 내가 그 사람이 뭐 충청도 말하잖아요. 네. 그럼 제가 처갓집이가 충청도 홍성입니다. 아. 그리고 아이고. 처남이 충청 북도도 살아요. 그러니까 충청도 뭐. 뭐 충청도 뭐 서산 아니면 아 난 홍성이요 홍성도 아니면서 홍성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홍성이니까 네, 나도 홍성인 거죠. 아 그러면 아 이거 개갈 안 나게 저 얘 충청도 사투리 아니에요. 오, 그래요? 사투리를 써요. 그리고 이제 뭐 충청 작은 처남은 청주 사는데 아 청주 여기 아 유심천 딱 내가 유심천 네. 아 거기 어디 뭐 뭐 저 약수터, 초정 약수 이런 것 얘기하고.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포인트를 외우고 계셨다가 네, 아는 네. 척을 하시는군요. 네, 자 네. 그럼 전라도 갑니다. 전라도. 네. 호남. 호남으로 갔어요. 예, 호남으로 가면 이제 목포라 이거요. 네. 그럼 아, 그 목포에 가니까 유지달산 올라가는데 여기 뭐 이난영 목포에는 뭐 나오더라 산속에서 말이야. 그런 걸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친밀감을 갖는 거죠. 이야. 그러니까 그리고 나가실 때까지 가서 인사 정직하게 해야죠. 아, 나가실 때까지. 네.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라는 게 하나도 안 생길 수가 없어요. 예, 예, 예. 그러면 100% 지가 해결합니다. 어떻게? 무조건 잘못하고 사과하고. 아, 잘못했다. 변명하지 않고. 네. 돈도 안 받아. 안 받고. 응. 그냥 음식값 안 받아. 아. 잘못했습니다. 다시 한번 보세요. 명함 딱 드리면서 다시 찾아서. 근데 그런 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던데. 아, 많죠. 어. 제가. 예. 미국에서 예. 햄버거를 배달해 갔는데 네. 미장원입니다. 텍사스에. 예. 예. 근데 햄버거 하나에 그때 4불 9불이었어요. 근데 팁을 5불을 줘요. 그 흑인 여자가. 가서 주는데 조금 이따 전화 왔어요. 너 이리 와봐. 너 햄버거에 머리카락 있다 이거야. 팁을 줬던 그 사람이. 네. 그래서 왜 그랬대. 거기에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거는 내 머리하고 아니야. 이건 네 머리지. 곱슬 머리 아니야. 그렇죠. 그래도 미안해. 쏘리. 돈 다시 주고 가져와요. 아. 그걸 바로 배워갖고 왔어요. 제가. 아, 거기선 싸우지 말고 네. 누가 봐도 이건 지 머리인데도 네. 말 안 하고 그냥 네. 잘못했어요. 그리고 여기 우리 한국에서 와서도 네. 한국 사람들도 좋은 분도 많지만 개 중에 브레이크 거는 사람 있어요. 예. 뭐 마늘. 뿌리가 있는 거. 이거 네? 걸려. 마늘 뿌리. 마늘 뒤에 있는 거. 꼬리. 꼬리 있는 거. 혹시 가다 직원들이 안 자르는 게 있어요. 아하. 이거 갖고 문제 삼아요. 또 막걸리 유통기간 지난 거. 요거. 유통기간 짧잖아요. 막걸리만 한 일주일밖에 안 돼요. 네네. 장수 막. 이거 갖고 네. 하면. 아. 그럼 그냥 막 보쌈에다 막 대짜 갖다 주죠. 그리고 한 3일쯤은 구청 우산과에서 또 전화 와요. 이런 일이 있었다고. 잘못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. 아... 내가 우선 나서면 무했고요. 아... 잘못한 거를. 아... 네. 그리고 잘못한 거를 빨리 해결하는 게 최고예요. 길어지면 큰일 나. 오히려. 응.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진상이 있고 의도적으로 하고 내가 잘못 안 했다 그러더라도 그냥 인정하자. 네네. 그게 더 낫다. 잘못했습니다. 아... 네. 그냥 잘못했습니다. 우리 직원들이 몰랐네요.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. 그냥 사정해. 그게 최고예요. 그쪽 위생과에서도 좋아하겠어요. 그냥 바로 인정해 주니까. 아, 그러면요. 그래서 1년 안에 또 하면 행정처분 내리겠다 이거예요. 그래서 네, 알겠습니다. 잘못됐습니다.
그리고도 이번에 그래도 한국 표준협회 네. 거기서 제가 그래도 아, 은상을 받았어요. 3대째 손두부에. 오, 3대째 손두부. 네. 그것도 받고. 예. 또 유명인 또 쉽게해서 뭐 예. 이런 방송에 나와도 안 되지만 예. 연예인들 많이 옵니다. 네. 또 입소문이 나니까 연예인들끼리 또 이렇게 네. 입소문이 잘 나거든요. 예, 예. 그렇습니다. 아, 그러면 하시겠어요. 야. 참 제가 성공한 길은 네. 참 기가 막히죠. 근데 보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그 바짝바짝하시고 트렌드를 잘 읽으시고 그리고 잘못됐으면 무조건 사과하시고 그러면 또 어떻게든지 고객들하고 친해지려고 막 그러면. 정말 머리를 쓰시고 네네.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은데.